네, 반갑습니다. 금태산 약초 박주호입니다. 오늘 3월 17일 90봉나무 물이 오르기 전에 뿌리 채채로 올라갑니다. 저 위에 산성자리에 지금 90봉나무가 있습니다. 예전에 90봉나무는 전쟁시에 그 활로 사용했던 활봉나무입니다. 한국인의 5대암 중에 들어가는 그 약재입니다. 간암, 폐암, 유방암, 위암, 대장암 쪽에 들어가는 그 약재입니다. 오늘 90봉나무 뿌리를 캐서 봄철에 나오는 나무 수액, 각종 암에 쓰는 그 선암무 수액과 달라서 암을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공급해 드리고, 여성 질환에 주로 많이 이용되는 그런 90봉나무 뿌리입니다. 여성들의 그 대표적인 질환을 할수 있는 자궁암, 자궁경부암, 자궁건종, 모든 그 악성종양에 사용되는 90봉나무 뿌리, 그리고 남성분들에게는 당뇨에도 상당한 효용이 있습니다.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여성 질환을 포함한 그 뼈에도 상당히 좋은 선암 수액입니다. 예, 따라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